부업 시작하고요. 아, 저건 알죠. 뮤직. 무식이 아니라 뮤직. 자,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첫 라인전. 레오나를 만났을 때는 무조건 존나 때려줘야 돼. 1레벨. 레오나가 1레벨 약하기 때문에. 일단 존나게 때려주고. 제가 지금 2레벨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개 때려줘. 저 친구가 지금 거세 찍었어, 1레벨. 1레벨 찍었으면 뭘 해야겠어. 때려줘야 돼. 쟤는 스킬샷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상캔치를 할게 없기 때문에 제가 선의력을 먼저 찍어주도록 합시다. 내가 직접 나설 때가 왔군. 자, 케이틀린 존나 때려주고요. 자, 지금 케이틀린이 2레벨 뭘 찍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봐야 돼. 저 친구가 2를 찍었으면 좀 공격적이게 하면 안 돼요. 역관광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앞비전을 쓰는 순간 제가 2로 도망가고 레오나가 저한테 찍어버리면 제가 역관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친구가 아직 스킬이 뭔지 모르니까 상황만 보지. 자, 지금 맞았어요. 자, 큐 찍었어요. 그러면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좀 해주다가 가자. 이제 그만하거든요. 고고고. 싸우면 되는데. 아, 왜 쪼냐. 이쪽이야. 자, 탐켄치가 잘 못한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젠 좀 살이자. 조심하라고. 이거 탐켄치가 좀 공격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살이니까 이거는 정글을 부르도록 합시다. 안 될 땐 어쩔 수 없어. 케이틀린, 레오나드 같은 경우는 라인전 약한 템이 아니에요. 2대2 하기에는 좀 좋은데 얘네들이 단점이 뭐냐면 역관광 당하기가 쉬워. 역관광. 그러니까 역관광을 노려야 돼. 그래. 미드를 한번 가볼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엘리스 따라, 아, 안 되겠다. 그냥 올라, 다시 내려가자. 스카이프 안 해요. 이거 다시 내려가서. 아, 탐켄치가 조금만 공격적이게 해주면 좋은데. 아, 마나는 일단 좀 아낍시다, 여러분들. 미니언은 웬만하면 평타로 먹어주고. 죄송합니다. 나이스! 야, 탐켄치. 근데? 야, 원래 죽은 건데. 나 원래 죽은 거거든요? 아, 나 케이틀린 저기서 2를 쓸 줄 몰랐어. 난 케이틀린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썼구나. 이거 방금 탐켄치가 엄청 잘한 거야. 탐켄치 완전, 100%를 이해한 친구죠. 여러분들. 그런 거 평타로 다 씹을 수 있거든요? 게이드. 좋아. 그니까 탐켄치가 먹는 건 잘하네. 역시 남자는 좀 여러분들 그래도 밥 같은 거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센스 좋았어. 일단 기본적으로 레오나 카운터가 탐켄치야. 먹어야죠. 무조건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왜? 아, 잘 먹어야지. 맞잖아. 원래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제가 좀 잘 먹어서 이렇게 잘 크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여러분들 반박하시면 안 됩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니, 뭘 더러워 또. 자, 일단은 여러분들 라인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일단 라인을 빠르게 정리해 줘야 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럴 때는 무조건 제가 템이 잘 나와도 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니언 자체가 챔피언 거의 진짜 이렇게 많아버리면 이제 챔피언만큼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는 라인을 일단 땡기대
땡기면 좋아. 일단 레오나 상대는 무조건 땡겨야 돼. 왜냐하면 레오나가 땡겨버리면 할게 없거든. 근데 어떻게 적당히 땡기냐. 한 이 정도만 남겨놔. 어, 이 정도만 남겨놓는데 케이틀린이 민다 라인을.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라인이 지금 땡겨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먹다가 갱홍을 하는 거지. 자, 갑니다. 이거 먹어. 이거 그렇지. 먹는 다음에 뱉는 쪽에다가 딱 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부전 한번 세고 안전하게 일단 죽으면 그냥 어쩔 수 없지.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 레오 이거 라이트가 너무 빨리 왔다. 어, 아야, 이게 레오나가 플래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원래 플래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득이야. 어, 이게 방금 레오나가 플래시가 없었으면 빠르게 잡았는데 레오나가 잘한 거야. 어, 아깝다. 라인이 아까운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자, 여기서 곡괭이 하나 삽시다. 뭘 이상한 말을 해. 난 이상한 말 한 적이 없어. 뭔 소리야. 아, 용을 벌써 먹네. 아, 화염용 먹었어. 야, 근데 내가 여기서는 방금 갱홍을 했잖아. 근데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 어, 이거는 페이커가 와도 죽었어. 여러분들, 라이즈가 유착키고 들어오는데 내 스펠을 플래시를 썼는데 이미 어, 할 수가 없지. 이거는 여러분들 페이커 조상님이 와도 못 이겨요. 원딜은 방금 실수한 게 없지. 어, 아니 페이커가 트리플 킬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상황이 만들어져야지 하는 거지 여러분들. 예? 방금 같은 상황에 제가 피가 다 없는 상황이고 하는데 어떻게 해? 어? 안 되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인 일단 빨리 밀어줘야죠. 일단 밀어줘. 자, 이러면서 뭐야? 온 것 같은데? 자, 일단 나무가 스턴을 썼기 때문에 일단 싸워. 일단 존나 때려. 그리고 내가 할 때 여기 앞비전 해가지고 왜 먹어 이 새끼야! 자, 일단 나무건. 자, 이런 식으로. 자, 방금 안 먹어도 됐거든요? 예, 일단 케이틀린 플래시 빠졌어요 여러분들. 케이틀린 플래시 빠졌고, 일단 여러분들 제가 방금 안 쫀게 탄켄치한테 여러분들 들어가는 걸 썼기 때문에 나무가 방금은 안 쫄아졌지. 어, 계속 평타질 하면서 열광스틱 싸운 거야. 게이드. 자, 이러면서 라인 빠르게 밀어줘. 라인을 빠르게 밀어줘.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스킬샷 돌아가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 굳이 막 백무빙을 칠 필요 없어. 어, 내가 직접 냈을 때가. 자,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 다이브를 할 생각이야. 케이트리 혼자 있으면 다이브를 할 생각 하시는데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레오나가 올 시간이기 때문에 빠져야 돼요. 그쵸? 레오나 바로 오죠? 만약에 방금 혼자 캐틀이 있더라도 여러분 다이브는 절대 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광해검 하나 사. 포션 두 개 정도 사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템이 나왔기 때문에 여눈이 한 개 있을 때는 라인전 이제 복귀하면서 스택을 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쌓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광해검이 하나 나왔을 경우는 이제 마나가 보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전 복귀 쓰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와드를 항상 왜 하냐 여러분들. 상대 부시에 갱이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라인 복귀하다가 죽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이거 왜 한 거야. 난 한 피해 있고. 야, 근데 얘 왜 들어왔어? 좀 너무 급하게 갔는데. 이거 방금요, 여러분들. 이러면 제가 와단 효과를 못 보죠. 예, 방금 몇 개 맞았으면 큰일 날 거. 이거 왜 먹는 거야? 아, 빼라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쟁제복궁 우장국절 말씀을 모르네. 그래. 근데 방금까지 탄켄치 이거 타는 건 안 좋아. 그냥 내가 타봤는데 어, 알고 보니까 레오나였어.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심의 여, 그러니까 좀 낮은 티어 구간은요, 여러분들 낚시를 상당히 잘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명 온다고 잡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요. 맛있게 잡고 맞춰주고. 좋아요. 자, 리신 왔는데 끌지 마요. 아니 이거 왜 먹는 거야 자꾸. 이상해 이쪽으로. 자, 일단 쿠션을 미리 빨아줘. 이제 빨아주고. 아, 싸워요. 아, 저 힐 있어요. 힐 있기 때문에 돌아줘. 자, 이거는 스킬을 상황을 보고. 근데 저 탐켄치가 참 먹는 게 참 이상하네요.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어, 이상하게 먹네 자꾸. 자, 지금 가면서도 스택을 항상 쌓아주네요. 그니까 제가 방금 했던 거는 그냥 스킬샷을 잘 본 거야. 상대방이 스킬샷이 빠진 게 이제 다 빠졌으면 할 거 없어. 어, 방금도 결과적으로 케이틀린 2를 뺐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싸운 거야. 첫 친구가 2가 있으면 이제 좀 피하면서 이렇게 무빙을 하겠지만, 어, 조금만 스킬이 좀 빠졌기 때문에. 어, 앨리스 같이 좋아하는 친구예요. 예. 네. 아는 친구. 3켄치 힐 왜 안 써줬냐고? 3켄치 써줄 바에 앨리스한테 써주지. 앨리스가 더 잘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바텀 라인전 자체는 여러분들 무조건 2대2로 쪼고보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진짜 바보같이 생각하는 애들이 뭐냐면, 라인전을 2대1로, 2대2로만 생각하는 애들이야. 진짜, 여러분들, 그럴 거면, 진짜 스타크래프트 하러 가면 돼요. 혼자 하는 거. 그냥 스타크래프트 2대2 팀전하러 가면 됩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 롤은 팀게임. 그러니까 무조건, 부를 수 있으면 불러줘야지. 자, 여기서는 이제 얼건이 떴기 때문에 견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괴롭힐 수 있는 꿀팁. 타워를 푸시지 말고 그냥 얘네가 실에서 받아먹은 거 있지, 그냥 투로 계속 맞춰줘. 봐봐,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피 까이죠. 그럼 결국에는 다이브 각이 나온단 말이야. 기다려봐. 자, 투로 계속 맞춰줍니다. 큐 안 맞으면 W 맞춰주면 돼. 조심하라고. 이렇게 계속 길교환을 해주고 나서 이제 다이브를 하는 거야. 바텀 라인전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좀 길교를 잘 해놨기 때문에 얘네가 함부로 막 못 들어와. 자, 움직임을 보고 상타 치려고 하니까 Q 하나 맞춰주고, Q 하나 Q 맞춰주고, 공 한번 딱 쏴준 다음에 일단 레오나를 돌려야 돼. 전투. 이 라인을 빨리 정리해주고 미신을 잡아야 돼. 자, 나이스. 이런 식으로 바텀을 안 깨면 좋은 점이 이런 거야. 다이브를 할 수 있어. 다이브하기 너무 편해. 어, 뭐 안 알려준다고 제가? 저희가 유리한 상황이면 유리한 상황일수록 나는 타워를 부시는 게 안 좋다 생각해. 2차 같은 거는 부셔도 되지만 1차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 바텀은 유리한 상황이면. 자, 들어왔다. 상타. 일단은 나무를 봐요. 나무를 보는데 여기서 케이틀링이 깝치면 케이틀 먼저 잡아. 잡고 얘 잡고 얘 잡고 공은 이쪽으로 날려주고 앞뒤전. 그렇지. 깔끔하게 그 플래시 빼주고. 그리고 평타 W, 평타 Q, 잡고 평타, 평타 써요. 각 나올 때까지 평타 쓰고, 각 안 나오면 또 뭔가 방수 맞추려고 했는데 아깝다. 아, 방금 또 맞췄으면 잡았는데. 뭐야 얘 자꾸. 아, 야 뭐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 명을 잘 봐야 돼.
쓰고 알작검. 그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것부터 빠르게 정리해주면서 하는 게 좋아. 그니까 스킬, 그니까 나한테 무기력한 애들 있지, 한타할 때. 나한테 무기력한 애들 먼저 존나 때려주면 돼. 어. 여기 지금 배치고 삽니다. 나도 한 다이아까지 우체로 한번 가보려고. 자, 먹고 한타 때 챔피언만 주중도 안 눌러도 되죠? 그냥 클릭만 잘해도 되지. 어, 그냥 클릭만 잘해도 돼. 자, 이런 거 보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게임 거의 끝났죠. 아, 맞아, 나 오늘 카토스 봐야 되는데. 아 맞다, 근데 저 방조개도 돼? 아 근데 올림픽 때문에 카토스 안 하지 않나? 하나? 뭐, 이럴 때 그냥 다 빚어도 돼? 내가 무조건 다 이겨야 돼. 별거 없어 얘네들. 웬만하면 마오카이한테만 여러분들 안 당하면 돼요. 레오나는 거리 알아서 주면 되는 거고, 여기 한타에서 조심할 걸 레오나랑 마오카이. 들어오는 거 받아보세요. 자, 마오카이 들어가고. 잠깐만! 아 스킬샷 왜이래, 스킬샷 왜이래. 아 손 안가도 돼. 뭘 현지화야. 야 12킬 2대 3인데 뭘 현지화야. 어? 뭘 현지화야. 형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못한다고? 아 진짜 얼마나 더 잘해야 되냐 진짜. 아 진짜 내가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데 난 진짜 얼만큼 잘해야지 인정을 받을까? 어?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이데스랑 100개 미션 건다고요? 그럼 지금 이데스 했는데? 이쪽이야. 내가 프레이 형만큼 어떻게 하냐 얘들아. 내가 그 형만큼 했었던 프로했지 이미. 돈 더 잘 벌었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바론을 먹을까요? 여러분 그냥 빠르게 바론 먹으면 선에 칠 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바론 먹는 판단도 괜찮아요. 내가 진짜 저 티어 구간들 관전할 때마다 진짜 아쉽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 티어 구간 친구들은 바론을 안 먹어. 그냥 진짜 게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론이거든요. 바론은 진짜 안 먹더라고. 이거 먹으면 그냥 게임 끝나잖아. 어. 바론을 향했습니다. 버려 그냥. 아이씨, 그냥 잡아야겠다. 이렇게 스택 쌓아주면서 가는 것도 좋아요. 들어와. 나 무기 안 해. 아무도 없어. 어, 야, 잠깐만. 아,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왜 이렇게 세? 이 새끼 왜 이렇게 세? 아, 야, 무비 안 했는데 이 새끼 왜 이렇게 세? 뭐야? 그냥 때렸는데. 아, 야, 잠깐만. 미니언 OP가 아니라, 야, 점화가 들어왔구나. 야. 나 죽을 수도 있지, 왜 그래.
키보드 스카이디스트 할 거야, 엔키보드. 방금 숨 쓰려고 했는데 연계돼가지고 못 썼어요. 가자. 여러분들 가끔씩 남자는 또 수운도 써야죠. 왜? 왜 그러십니까? 필요 없어. 이거 아이디가 락스네? 낭비할 시간 없어. 그러면 이제부터 좀 멋지게 해볼까? 자, 일단 레오나 있는 거 확인해. 아군 먹은 상태로 죽으면 더블킬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바로 빠져나와요, 형님. 바로 빠져나와요. 일단 간단하게 배치 1승, 1등. 좋아요.